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실천을 했는데 꽤 좋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2020년에는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게 머리 팩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머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해봤는데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은 머릿결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써니가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어젯밤에 작업한 머리예요. 피마자유하고 알로에 섞어서 발라준 상태로 하룻밤 잤습니다. 씻고 나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 까먹고요. 이제 말리고 올게요. 짜서 머리를 말린 다음에 이걸 짜서 이렇게 이렇게 컬을 살려주고 이 오일을 소량만 해서 살짝만 이렇게 눌러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났기 때문에 모공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게 클렌징 오일인데 호호바 오일이 첨가된 거 이걸로 그냥 각질 제거를 해요. 얼굴이 좀 거칠거칠하다 겨울이라서 이 오일이 각질을 좀 녹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갱이 있는 것보다 훨씬 자극이 덜하겠죠? 각질 제거하듯이 스크럽 그거 발라서 문질러 주듯이 이렇게 평상시 만져봤을 때 각질이 있다 싶은 거 위주로 오일이니까 미끈미끈 하거든요? 근데도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쪽 턱 밑이 저는 더 꼬끌꼬끌 하더라고요. 여기 하고 우리 다음이 물 먹는 소리입니다. 오일인데 뭐가 밀려 나올까 싶으시겠지만 그 스크럽 할 때와는 또 다른 여기에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다 됐다 싶으면 미온수, 머리 감을 때도 마찬가지고 뜨거운 건 두피나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고 유분기를 싹 뺏어가니까 항상 미지근한 물 쓰는 거, 나이 먹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질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그 블랙헤드가 끼잖아요. 나이 먹으면 모공이 그만큼 많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끼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팩을 해서 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뗄 때 피부에 자극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저렇게 오일로 해준 다음에 이거 그 유명한 그 화산송이 팩 있잖아요. 그걸 코 주변만 얇게 블랙헤드가 많이 낀다 싶은 쪽 위주로 꼼꼼하게 발라주고 저는 여기 턱 부분도 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항상 뭔가가 껴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말려야 되잖아요. 이 동안 뭐를 하냐면 겨울이 되면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아이고 거칠거칠해져요. 그래서 그 아까 각질 제거한 오일 있잖아요. 클렌징 오일을 이 손등에 조금만 해가지고 한 쪽씩
나이 먹으면 손이 늙죠. 목이 늙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들어와서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목에 바르는 거 좀 좋은 거 있으면 목에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걸 계속 느끼면서 위로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각질 제거했던 것처럼 이 손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평상시 손 씻을 때마다 핸드크림 바르는 거와는 별개로 손도, 왜 예전에는 목욕탕 가서 때를 밀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데리고 간 목욕탕 말고는 제가 성인이 돼서는 사람 많은데 싫어해서 목욕탕에, 웃으면 안 되는데, 목욕탕에 안 갔어요. 사우나도 물론 안 가고.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불려지는 그만큼 불려본 적은 없는 거죠. 반신욕을 하더라도 그 예전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는 이렇게 때수건으로 막 엄마가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 때가 많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때수건이 없죠. 저는 목욕탕도 안 가고 또 때를 밀지도 않고. 그러면 그 제가 동물들 발 씻긴 걸레 같은 거 그냥 맨손으로 빨고 이러면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 맨손으로 뭔가 그런 먼지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귀찮아서 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팩을 할 때마다 손도 각질을 제거하면, 이게 약간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각질이 밀리기도 하고 또 오일 성분이 흡수되기도 하고 하면서 손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손 예쁘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덜 늙으니까. 각질 제거하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얘도 미지근한 물로 헹궈 줍니다. 그러면 얘가 다 말랐거든요. 얘도 헹궈 줄게요. 차가운 것도 아주 차가운 거 말고 차가운, 미지근한 차가운? 좀 개웁니다. 제가 머리 뿌리 염색을 안 한 지가 이제 8개월 차 접어들거든요. 이 히마자유랑 알로에베라 섞은 거 팩을 한 지는 딱 한 달이 됐어요. 오늘로 한 달이지만 격일로 했으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으니까 한 12번 정도 한 거죠. 근데 머릿결이 확실히 좋아진 걸 느껴요. 이렇게 흐르는 빛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흰머리 8개월 차 정도 되면 이렇게 흰머리가 나요. 저는 얼른 빨리 흰머리가 다 덮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위를 보면 이렇게 옆에 속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 정도로 흰머리가 이렇게 많죠? 근데 이 전체 흰머리였을 때 부스스 한 상태로 머리숱만 많아도 되게 흉할 거 아니에요. 청룡영화제였나? 거기에 어떤 배우분이 흰머리를 단아하게 이렇게 살짝 묶고 나오셨는데 너무 근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멋지게 흰머리 기르신 배우분이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우아했어요. 근데 저는 아주 흰머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저는 진짜 완전히 그레이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당분간은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골고루 나고 속도 보면 좀 밝은 그레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의 한 일환으로 염색 비우기를 실천한 지 이제 8개월 차인 건데, 이거는 커다란 문제 없이, 뭐, 이제 이러고 외출하는 거는 진짜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 좀 신경 쓴 다음 여기다 화장을 좀 해주고, 그 머리에 윤기가 나니까 사람이 훨씬 더 있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 머릿결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부스스한 타입이어가지고 신경 진짜 많이 쓰고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릿결에 자신이 좀 생기니까 훨씬 생활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꾸준히 실천해야 될 게 이거 오일팩, 이름 뭐죠? 피마자유와 알로에베라 섞은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머릿결은 이렇다는 거. 이게 한 달 한 머릿결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찍었잖아요. 어떻게 머리에 바르는지 제가 지금 이걸 찍자고 찍은 게 아니어가지고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일단 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마자유고, 그릇, 알로에. 이거는 이거 두 통과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된 거 세트로 해서 샀던 것 같은데, 튜브 형식을 제일 먼저 다 쓰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바닥만 남아 있어요. 이게 한 달 정도 쓴 양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100% 캐스터 오일이면 뭐든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쿠팡 직구에서 그냥 골라서 샀던 거고, 여기에 먼저 이만큼을 따른 다음에 이걸 면봉에 이렇게 묻혀요. 묻히고, 아, 다시 세수해야 되나? 여기 제가 여기 앞머리 눈썹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앞머리 쪽에 발라주고, 속눈썹도 숱이 좀 적은 편이라 이렇게 올려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신용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 쪽에 오일이 닿을 수 있게끔 위로도 해서 발라주고, 그 다음 이제 이 남은 거 가지고 이 가리마 부분부터, 처음엔 손으로 했는데 면봉이 더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마 타가면서 쭉쭉쭉쭉쭉 면봉을 할 땐 뒤에까지 다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쓰면 되니까 해보면, 이 그릇에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퍼서 담아요. 저 단발인데도 이거 한 두 번은 퍼야 양이 다 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에 캐스터 오일을 쭉 짜줘요. 그래서 섞어줘요. 그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 이것도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부족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덜어서. 이렇게 해서 제 머리 지금 까만데, 이렇게 한 가닥 해서 뿌리부터 쭉쭉쭉쭉쭉 발라주고, 해서 또 쭉쭉쭉쭉 발라주고 해서 머리 전체를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까 캐스터 오일만으로 해서 두피는 발라줬으니까 머리카락 위주로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 잡아서 바르고, 이만큼 잡아서 바르고, 머리 전체를 다 발라준 다음에 아까 제가 비닐 그 캡 썼던 것처럼 그렇게 쓰고 하룻밤을 자는 거죠. 이건 제가 나중에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하면 이 정도 머릿결이 나오니까, 이걸 2020년에도 쭉 이어서 한다면 머릿결만큼은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 1월부터 무엇을 해야지 하시기보다 이제 12월 중순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1월부터는 딱 체계가 잡혀서 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2020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 같이 실천하시면 좋겠는 것들 중 하나가 이 머리팩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해,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
나누고 싶은 습관 중에 머리팩에 관한 거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머리팩과 함께 또 모공 관리하는 거, 각질 제거하는 거까지 그냥 세트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써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